폭발적인 인기를 끄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.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. 이분은 세 번째 올라오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. 누군지 아시죠? 네, 그분입니다. 제가 욕은 안 하는데 이분 이름이 참... 네. 조선해열단의 미친개님 모시겠습니다. 네, 올라오세요. 가까이 한번 해보시죠. 이게 이분 넘으신 분들이 입금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한번 웃읍시다. 한번 웃으시라니까. 감사합니다. 내가 이러다가 나 이거 지급되겠다니까. 나 원래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. 예? 자, 오늘은 분위기가 욕을 하면 안 될 분위기일 것 같아. 아까부터 자꾸 노란 딱지, 노란 딱지 했었는데. 근데 나 땜시 또 저 노란 딱지 묵어갖고 또 저거 안 들어오면 조금 거시기 하겠지. 대신에 우리 시사타파 우리 대표님한테 크게 박수는 못 치잖아. 함성이라도 한번 질러줍시다. 왜 이쁘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들은다냐. 야, 오늘은 야, 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가볍게 제가 그 시를 한 송 난송을 할 거예요. 그런데 분위기하고는 조금 안 맞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봐봐. 나 준비 많이 해갖고 댕기. 아주 간단해. 잘 들어봐봐. 나보기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말없이 금방 보내드리오리다. 조국의 역적 목을 쳐서 가는 길에 뿌리오리다.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외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가 힘겨워 발악할 때도 죽어도 아니 자비 베풀리오이다. 준비해왔지? 박수 한번 못 치니까 소리라도 한번 질러줘봐. 자,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 풀었으니까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하냐면은 잘 들어봐봐. 자, 지금 특수 1부, 2부, 3부, 4부 이것들이 모두 동원해갖고 지금 조국 장관 뒤지고 있지. 솔직히 저것들 같이 뒤집으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어? 예수님도 털려 그러면. 부처님도 털리고. 그래 안 그려? 조국 장관 예수님이야? 부처님이야? 근데 저 잡것들은 그런 줄 아나 봐. 그래갖고 지금 털고 지랄들 하고 있는데 안 나와. 예? 자,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여. 검찰 개혁해야 될 거 아니여. 자, 그 독일의 어메 넘어가 버렸다. 독일의 신학자 그만 그 마리틴 니멜러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만. 맨 처음 나치 정부는 공산주의를 잡아갔다. 나는 침묵했다.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므로. 그다음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아갔다. 그때 나는 침묵했다.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므로. 정부는 또 노동조합원을 잡아갔다. 그때 나는 침묵했다.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. 그때 정부는 유태인을 잡아갔다. 그때 나는 침묵했다. 내가 유태인이 아니므로. 마침내 정부는 나한테 왔다. 근데 누가 나 편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. 어떻게 됐겠어? 재패갔겠지? 우리가 이런데도 저 작가들한테 가만히 앉아갖고 침묵하고 있으면 돼, 안 돼? 우리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? 이런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야. 들고 촛불 들고 일어나야 되지. 우리 촛불로 저 503 갖다 넣지. 쥐새끼 갖다 넣지. 근데 그 새끼는 또 빠져나왔어. 이게 곧 또 들어갈 거야. 또 대법원 저기 양승태 갖다 집어넣지. 근데 저거 있는 거 대통령이 임명해갖고 그 감투 하나 차고 있는 놈 못 잡아내겠어 우리가? 잡아낼 수 있어 없어?
확실히 잡아낼 수 있지? 소리 한번 질러봐! 정치검찰! 잔당은! 공수처를! 그렇지 않아! 언론계야! 그냥 내려갈까? 쪼까 돼 있다 갈까? 쪼까 돼 있다 갈까? 소리 한번 크게 질러줘봐. 고마워. 내가 큰 맘 먹고 큰 절 한번 할게. 고마운 게. 마음에 들어 불고, 좀 알았어. 그러면은, 그냥 그,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면은 또 그 시기 한 게 또 욕 나오니까, 요것은 내가 요거 한마디만 딱 하고 내려갈게. 그러면은, 예? 자, 지금. 아, 저기. 갑자기. 입금은 혹시 하셨는지 이분이 넘으셔가지고. 저 괜찮아다 제가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제가 입금하겠습니다. 아, 예. 나 입금할게. 아, 예. 예, 제가 입금하겠습니다. 예. 저기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지금 33년 전에 있는 화성 그것이 지금 나왔지. 그것도 잡아내는 DNA를 갖고 잡아내는 우리 경찰들이요. 그제 화성 사건 거 알지? 몇십 년 지나간 거. 근데 김학의 알지? 그 새끼는 동영상에 얼굴이 쌍판대가 그대로 나와 있지. 근데도 가만히 놔둔단 게. 어? 요거 쓰겄냐고. 요 언론이 언론이요? 쓰레기다. 그런 쓰레기는 없지. 저기 후쿠시마고 방사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역겹지. 근데 내가 욕이 안 나오겠냐고 그 작것들을. 어? 내가 잘못됐어?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. 나한테 욕한다고 연병들 하더라고. 내가 처음에 초두에 그랬지. 나 미친개라고. 정상자가 아닌 놈이라고. 욕 좀 한 것이면 잘못됐어? 나는 그래도 떳떳하게 여기 나와서 저것들한테 욕하고 있잖아, 당당하게. 근데 그 작것들은 욕하나 쳐다보고 손가락 갖고 전면질 하고 있어, 병신 새끼들이. 나와야 될 거 아니야, 여기로. 그러지? 안녕. 아, 예,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. 예,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분의 2분이 넘는 발언은 제가 입금을 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. 예, 그러실 가치가 충분하신 분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.